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7월 19일자 기사네요. 추경호 민주당 경제 망치지 못해 안달, 빚 중독에 빠져 라는 기사입니다. 맞아요. 미래 세대 빚 폭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잘 지적했네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 통과시키자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참, 기가 막히네요. 추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정쟁용 탄핵과 특검뿐 아니라 기업과 경제를 고사시킬 압박까지도 검토시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 갖다 야당, 저기, 그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성을 잃은 전방위적인 입법 폭주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 경제와 국가 경제를 파탄낼 태세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전 국민이 25만원 민생지원금 살포법의 문제점을 자명하다며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 금리 상승을 가져와 서민과 기업 부담을 가중하고 13조 원 재원을 나라빚으로 마련해 국가재원재정의 위기경고 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정부 예산 편성권을 신임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도 다분히 난 법이라며 헬리콥터 돈뿌리기식 현금 살포 지원은 모두 나라빚이다. 결국 청년 미래 세대의 빚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덧붙였다. 그럼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나라빚을 400조 원을 더 늘려서 국가 부채 1000조 시대를 열더니 무책임하게 추경 빚잔치를 하자고 한다며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동감이에요. 민주당이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서 단독 처리해버렸네. 아주 미친 짓을 했네요.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법률체계 전체를 일대 혼란에 빠뜨릴 불법 파업조장법이라며 어제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체 근로자와 미래 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으로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기업들이 해외 수출에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윤 대통령의 해외 수주 노력으로 경제가 상승률을 보이자 민주당은 역경을 주경호 말대로 나라 경제 망치기 작전으로 25만원 지원법으로 나라 경제를 압박하는 저희는 윤 정부의 성공적 행정을 행정하는 성공적인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선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한 미군 주둔비가 엄청난 정부의 짐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주당 지원법은 지금 잘하고 있는 윤정부 경제 망치기 일환인 것으로 정확합니다. 차기 대권의 인기몰이 포퓰리즘 맞아요. 참 기가 막히네요. 이거 저기 머리 좀 돌아가는 국민들은 다 알아요. 지금 나라를 걱정한다면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한다고 트럼프가 지금 저 난리 치고 고민이 많은데 대통령은 체코 그 이번에 나토 그 거기에 가서도 그렇게 경제 그걸 따오고 동분서주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지금 이 윤 정부가 지금 이제 경제가 상승하기 시작한데 이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국가 망해 처먹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25만 원 주라고 했으니까 나라 빚이 지금 빚의 이자가 6조 원이 넘는데 또 주한미군 지금 주둔비를 인상하겠다고 뭐 다사비 인상하겠다 이 난리 치는데 오늘 아시아경제 2024년도 7월 19일자 기사 추경호 민주경제 망치지 못해 민주당 경제 망치지 못해 안달 빚중독에 빠져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